리뷰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왕입니다. 세상 모든 골프용품 궁금해하신다면 이 리뷰왕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온오프 G3 클럽을 위주로 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쫙 줄 서 있는 대기군들이 있겠죠. 그런 궁금한 제품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새로운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온오프에서는요, 우리 온오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 별도 회사예요. G3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 피팅 전문 로디오라는 회사가 각각 있습니다. 근데 온오프 안에는 아카라고 해서 약간 빨간색을 의미하는,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RD5900 그리고 MP520 시리즈가 최근에 출시가 된 거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녀석은 쿠로라고 그래요. 쿠로는 약간 검정색의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와 쿠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카는요,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 쓸 수 있는, 물론 여성용으로 LP 시리즈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그냥 대면 나가는 그러한 모터로서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게 바로 아카 라인이고요. 반면 이 쿠로는요, 철저하게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때 개선을 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클럽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클럽은 이름이 MP620입니다. 사실은 MP617이 있었는데요. 그럼 2017년도에 출시가 됐던 클럽이겠죠? 그런데 MP620으로 3년 만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페이스 구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아카 시리즈 MP520은 이제 충분히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온오프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G3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움푹 파여 있는 이러한 라인이 파워 트렌치 라인입니다. 파워 트렌치라고 해서 그냥 이게 뭐 골이 파여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싹 접어졌다가 팍 펴지면서 반칙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카에서는 보통 추가 밑에 여기 이 부분에 하나가 달려서 이 무게추를 좀 조정할 수가 있었고, 아카 MP520에서는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렌치로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끔 로프트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로우 페이드를 칠 수 있는 페이스 각도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이 구로 시리즈는 그러한 조정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카 시리즈에 다르게 추가 3개가 달려서 나오는데요, 이 추 무게를 각각 위치를 변경을 시키면서 직진성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드로우를 더 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드를 더 나게 할 것이냐, 그러한 성격을 여러분들이 렌치를 이용을 해서 이 추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 추 무게를 보면 7, 2, 4 해서 전체 13g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스탠다드로 꽂혀서 나오는 거는 이 아래쪽에 7g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7g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묵직하니까 클럽 헤드 회전이 빠르겠죠. 그러면 이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7g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이 늦겠죠. 그럼 페이드를 칠 수 있는 거고, 이 7g이 뒤쪽으로 하면 뒤쪽이 무겁겠죠. 그러면 더 높게 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해? 다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참조해서, 여러분 구질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성향의 추의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가 보면 뭐 아카는 대중적이니까 뭐 좀 저렴하고, 구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쓰는 거니까 비싼가? 아니요, 금액대가 비슷해요. 다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조금 내가 조작을 통해서 골프를 갖다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쿠로 라인이 좋고, 아유 나는 모르겠어, 난 그냥 치면 대충 잘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아카를 치시는 게 좋은데, 실은 이 MP617이 나왔을 때는요, 제가 이걸 리뷰도 했었고 사용도 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페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디페이스는 뭐냐면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니까 되게 뚱뚱해. 좁고 높으니까 뚱뚱한 그런 느낌이에요. 볼도 잘 안 뜨고. 그리고 이번에는 샬로우한 디자인으로 여러분께 찾아가서 이 셋업을 하면 너무 평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평온한 느낌이 드는 편안한 셋업이 가능케 만들어졌습니다. 딱 어드레스를 해보면 이 페이스 각도가 아카라인, MP520 같은 경우는 약간 닫힌 느낌이어서 슬라이드도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지만 이 클럽은 닫혀있다는 느낌이 좀 적고 평범해요. 그래서 이 정도 저 정도의 구질을 내가 웬만하면 구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셋업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트가 기본 로프트는 10.5도가 나오는데요. 이 로프트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5도와 10.5도 두 가지 제품이 나오고 이 샤프트는요. 딱 보면 네 가지 샤프트군이 있는데 저는 가장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고 있는데 전체 다 S, 그러니까 스티프 샤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티프라 하더라도 57g밖에 안 돼요. 57g 그리고 토크는 4.2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하면 63g, 그러니까 60g대 중반까지 가는 그런 샤프트군도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스텀 오더를 통해서 그러한 샤프트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MP520하고 살짝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쪽에 있는 게 MP520, 이쪽에 있는 게 MP620이에요. 근데 페이스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MP520은 좀 저항을 좀 줄여서 반발력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좀 초보 골퍼들에게 공을 좀 멀리 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 이 62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어서 볼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 위치가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P520은 더 스피드를 늘려주기 위해서 파워 트렌치 모양을 쭉 뒤쪽으로 뺀 것, 그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페이스 안쪽에는 하이퍼 이펙트 립 구조라고 해서 그 충격이 들어올 때 그 다른 일반 클럽들은 충격용 뒤틀림이 있거든요. 그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V자형으로 한번 덧대주면서 그런 흔들림을 막아줘서 이 반발력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거 못 뜯어보잖아요. 뭐 뜯어봐도 사실 잘 모르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냥 툭툭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툭 때려본 거예요. 아, 저는 사실은 MP520하고 이 MP620, 그러니까 이 구로 라인으로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구로 라인이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간지가 좀 있긴 해요. 자, 우측으로 밀어 때렸는데 상당히 아무래도 이 아래쪽에 추가 7g짜리가 꽂혀 있기 때문에 싹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안으로 빼서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돌리는 것도 가능하네요. 이제는 한번 탄도 조절을 해볼게요. 살살 치면서. 자, 여기에서 쭉 위로 쳤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대로 나가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탄도 무지무지하게 잘 뜨죠. 또 탄도 낮게, 낮은 탄도도 상당히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평균 한 250 정도를 치니까 가보면 쳤을 때, 근데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자, 246, 7? 진짜 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잘 날아갈 것 같은. 그리고 셋업을 할 때 아, MP520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구나. 쭉 갔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 한번 내볼게요. 한 250만 살짝 넘겨볼게요. 근데 확실히 S샤프트니까 전체적으로 쭉 받아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비거리적인 측면에서 이 차이가 좀 있네요. 컨트롤이 압도적으로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얘가 보니까 사실은 감히 저한테 MP520, 뭐 RD5900하고
이 MP620 어떤 게 더 컨트롤이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친구가 컨트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거리는 지금 당장 제가 한번 쳐볼까요? MP520을 한번 쳐보면 MP520을 쳐보면 당장 볼이 뭐 좀 약간 정신없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얘가 조금 더 나와요. 얘는 그냥 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250m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MP520이 더 나오는 반면 컨트롤은 압도적으로 제 컨트롤 지금 당장에 쫙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은 MP620이 좀 월등히 낫다. 근데 거리 차이는 한 5m 정도가 난다. 그러면 5m를 포기하고 컨트롤을 쓰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MP620을 쓰셔야 되고요. 아예 난 뭐 거리도 안 나는데 그냥 뭐 컨트롤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거리 좀 내야지. 그러면 MP520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페어웨이 우드를 보도록 할까요? 짠! 바로 이 녀석입니다. 3번 우드예요. 3번 우드인데 이번에 출시된 구로 시리즈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만들었어요. 이 3번 우드는 무조건 일단 멀리 가는 거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싸다는 그 금속인 텅스텐, 약간 무게를 담당하는 그 텅스텐을 뒤쪽에다가 꽂아서 일단 때렸을 때 그 볼이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샬로 페이스는 어마어마하죠. 거의 막 으아 이거 무슨 뭐 칼날같이 이게 가늘죠. 근데 저는 샬로 페이스가 볼을 치는데 훨씬 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드에서는 물론 유틸리티 클럽에서는 아이언 성격과 같이 비교가 되니까 넓은 게 좋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번 620에서 MP620 페어웨이 우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바로 땡땡땡땡땡 꽂혀 있는 스무드 팟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보통 저항이 많이 걸리거든요. 언제? 지면과 부딪힐 때 덜컥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항을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쭉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세팅이 돼서 글쎄 이제 저는 이게 뭐 그냥 페어웨이 우드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3번 우드가 안 떠서 고민이다라는 분들 그리고 3번 우드가 거리가 안 나가서 고민이라는 분들은 한번 써봄직해요. 다만 이 클럽 역시 선수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늘 개선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샤프트는 스티프로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쭉 이번에 조금 낮게 쳤다고 쳐봤는데요. 오로지 비거리다. 오로지 비거리. 그래서 역시 5, 2, 3, 3. 2, 3, 3 치려면 제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아, 볼이 일단 굉장히 잘 뜨네요. 쭉 떠서 떨어진 게 215, 한 230, 32, 그 정도 나요. 그러니까 그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일단 때려. 그러면 비거리는 책임져 줄게. 이제 그렇게 오로지 스피드와 비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3번 우드입니다. 그런데, 아카 시리즈와 구로 시리즈가 금액이 같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드만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카의 MP520의 3번 우드와 MP620의 3번 우드의 가격만 다르고 나머지 클럽들은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드 시리즈. 물론 아이언은 이제 샤프트 금액 때문에 구로 시리즈가 좀 더 비싸긴 한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리고 티샷을 할 때 드라이버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 MP620의 3번 우드입니다. 근데 역시나 뭐 파워 트렌치가 들어있고 뒤쪽에 묵직한 느낌 그리고 칠 때 빡! 제가 생각할 땐 요 정도 탄도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공이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일단은 채공 시간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감, 밸런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번 돌려쳐 볼게요. 굉장히 샬로우 해가지고 샬로우하다는 건 페이스가 얇다는 거죠. 우측으로 해서 돌아오게끔 쳤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멀리 가긴 한다. 진짜 멀리 가네요. 그리고 방향성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카 쪽에서 나온 페어웨이 우드는
일반 골퍼가 쓰기에는 굉장히 치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 저한테는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페어웨이 우드는 제가 아무래도 그 620이 나왔으면 622 시리즈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522 시리즈가 나올 거고 그동안은 3번 우드는 이 녀석을 쓸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도 역시나 저 녀석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일관되게 드로우를 치는 것보단 때로는 페이드, 뭐 로우, 하이 아까 제가 다 쳐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컨트롤을 위해서 구로 시리즈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거리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공을 만질 줄 안다면 과감하게 이 구로 시리즈를 구입하실 것을 저는 강요합니다. 강요. 와우. 아셨죠? 그래서 이 녀석의 애칭은 뭐냐면요. arms라고 그래요. arms. 뭐 무기일 수도 있지만 팔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팔이라고 불리운다면 우리 유틸리티는 뭐라고 불릴까요? 바로 wing이라고 불러요. 날개라고 불리우는데 그 녀석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탄생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로 이 녀석이 wings라는 유틸리티 클럽, 뭐 하이브리드 클럽입니다. 딱 보면 완전히 이제 페어웨이 우드랑은 성격이 다르죠. 딱 보면 어때요? 페이스가 완전 딥페이스. 딥페이스라는 건 뭘 뜻하냐면 여기가 두꺼워. 여기가 두꺼워. 그래서 저는 딱 잡을 때 여기 왜 이렇게 두꺼워? 그랬더니 단박에 설득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 클럽은 페어웨이 우드와 아이언 사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탄생한 클럽인데 이것마저 얇으면 아이언에서 바로 넘어올 때의 이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좋은데 이건 그래 아무리 그래도 퉁퉁하니 우드의 성격이 강한데 이거 딥페이스면 볼이 잘 안 뜨잖냐 그랬더니 아하이 우리 온오프 모르는가 물론 이렇게 사투리 썼나 안 썼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중심 설계를 통해서 공이 맞자마자 페이스가 올라가는 높은 탄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단 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봤지 뭐. 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쳐봐야 되겠어. 저는 이제 4번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쿠로 MP620 아이언 시리즈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아이언 시리즈는 4번 아이언이 기본으로 나오진 않아요. 5번부터 나오거든요. 물론 4번도 구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뭐 굳이 긴 아이언으로 고생할 필요 있나 해서 이제 유틸리티 클럽을 저는 받았는데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 없이 쭉 쳤어요. 그랬더니 탄도가 무지하게 뜨죠. 그런데 거리도 한 200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로 시리즈가 아카 시리즈보다는 거리가 조금 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 로프트 문제가 있거든. 로프트가 아카 시리즈 있잖아요. 우리 MP 뭐 520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로프트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분들한테 일단은 머리 튀어나가거든. 높이도 잘 뜨고. 그런데 멀리만 나가면 좋은 게 아니라 컨트롤도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게 바로 이 프로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쿠로 시리즈인데 마찬가지 스무드 팟 소리예요. 이쪽에 제가 구멍 뽕뽕뽕뽕 막가 뭐 그냥 구슬로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녀석 역시 뭐예요? 잔디에서 쳐야 되잖아. 그럼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 왜? 소리 두꺼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쑥 빠져나가지만 우드는 지면과 만나는 그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은 우드 계열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무드 팟 소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 뜨는 거 보면은 야 정말 4번 아이언의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멀리 가. 근데 가보면 그린 뒤에 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높은 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히 핀 공략 또는 그린 공략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클럽은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이 유틸리티 클럽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번호대로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번 아이언까지밖에 안 쓴다 하면은 4번 아이언 역할을 하는 게 4번 유틸리티. 나는 6번까지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5번이라고 붙어 있는 5번 유틸리티가 5번 아이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같은 회사들에서는 그 로프트 간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역시 드라이버,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럽은 전체적으로 스티프 샤프트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샤프트만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라인이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4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2개에서 샤프트 라인이 쭉 있다고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좀 더 강한 것, 부드러운 것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이버를 보여드릴 때 드라이버는 스티프라고 돼 있지만 57g 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토크가 4.3까지 나올 정도로 휘미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쳐도 휘청. 이런 식으로 휘청해서 탄성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이제 아이언 시리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야 이거 아이언 시리즈는요 정말 온오프에서 최초로 시도한 뭔가가 있어요. 아,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때 듣고 즐기시기 바라고, 아 일단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가오 좀 살려야지 뭐 간지 뭐 이런 일본어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멋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압도적으로 구로 시리즈가 중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 구로 시리즈는 나는 공을 어느 정도 쳐봤고 그리고 공을 어느 정도 때릴 수가 있고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분들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알아서 딱 렌치를 풀어가지고 이 추 위치도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 해도 쳐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 되는데, 나는 100개를 치고 있고 90개 말을 치고 있는데 이 구로를 쓴다 그러면 체는 무지하게 좋아 보이는데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아카 시리즈 빨간색이죠. MP520 시리즈는 그냥 대면 날아가는, 그리고 대면 클럽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느낌의 클럽군이라면, 이 쿠로 시리즈 검정색 라인이죠. 검정색 이 쿠로 라인은 MP6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막 그 520 시리즈보다 막 복잡하지는 않아도 이 안에서 컨트롤을 딱딱딱 실력 있는 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리고 힘없는 분은 치지 마세요. 그냥 아카 쳐요. 약간 힘은 있지만 좀 더 힘이 있는 속에서 컨트롤까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클럽입니다. 리뷰왕이 오늘 이 클럽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 구로 시리즈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가방 속에 G3 플래티넘 3라는 막강한 핵무기도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도 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클럽에 대한 구입은 뭐 멤버십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저희 멤버십 회원님 전국 최저가인 거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금액을 보면요, 제가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이 구로 시리즈는 보니까 아카 시리즈하고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권장가가 드라이버는 815,000원,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는 590,000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카 시리즈는 45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0원이 더 비싸요. 왜냐면 특수 소재가 채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은 380,000원, 똑같이 38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쿠로라고 해서 훨씬 더 높고 비싸고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예요? 똑같은 드라이버인데 여기에 샤프트는 라보 스펙이 꽂혀 있다라는 점이 저는 왜 같은 금액이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 아카 시리즈에서 샤프트 업그레이드 하려면 10만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샤프트가 꽂혀 있어요. 아, 매력 있는데요. 그래서 아카 시리즈가 약간 부드러워서 치기 불편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구로를 선택을 하십시오. MP6을 칠 때는 저는 그게 크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P620은 압도적입니다. 아카 MP520 구로 MP620 너무나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압도적인 좋은 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위에 표시가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구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로 MP620 아이언셋을 소개하게 될 텐데요. 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